도시 아들레이드 시티 한 가운데입니다. 와,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건물들이 여기 옆에는 여기는 트램 라인. 참 좋네요. 아, 여기 어딘지 알겠다. 여기 이제 또 왼쪽으로 보이는 데는 타운홀. 지금 저는 마켓, 센트럴 마켓, 아들레이드 센트럴 마켓에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거 먹으려고, 중국 누들 먹으려고 지금 센트럴 마켓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진짜 맛있는 중국 누드집 있는데 애들레이드에서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앞에가 이제 마켓, 센트럴 마켓이에요. 시드니 시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촘촘하게 그 뭐 건물들이 따로따로 붙어 있었으면은, 여기 애들레이드는 듬성듬성 건물류도 큼지막큼지막하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걸어다닐 때도, 저 진짜 여기 잠깐 시티 나와서 걸어다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슨 걸어다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워싱턴 시티, 워싱턴 그 DC 걷는 느낌. 이제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지? 거시. 자, 센트럴 마켓입니다. 그로서리 샵도 많고, 지금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기도 팔고. 뭔가 이 중국식 그런 마켓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히히, 내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를 또 샀습니다. 이게 뭐 실버 코인이었나? 이거를 방 안에다가 말려놓으면은 방에 따로 그 뭐라 그러지? 디퓨저인가? 방에 디퓨저가 따로 필요 없어. 이게 너무, 이게 향이, 이거는 향은, 이거는 2년도 넘기가 이거는. 오, 맛있겠다. 이건 먹어야 돼. 호호호, 내가 좋아하는 터키시 딜라이트. 지금 로즈랑 맹고는 너무 달고, 블랙베리 그리고 그린 애플도 샀어요. 레몬도 너무 이게 싸우진 않고 달기만 해가지고, 아,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지금 테이스팅을 일단 먼저 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이 세 개만, 그린 애플, 블랙베리, 로즈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켓을 지나서 뒤로 나오면은 차이나타운. 그리고 일단은 얘네들은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트림을 해서 적당한, 이렇게 한 번치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벽에다가 걸어 놓으려고요. 말리려고요. 이거를 말려놓으면은 진짜 방에 그 대피 아무튼 방에 방향제가 필요 없어요. 진짜 365일 진짜 한 2-3년은 아마 방에 그 뭐냐 그 방향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향도 엄청 은은하게 진짜 계속해서 풍겨져 나와요. 아무리 이게 드라이가 돼도.
Sit. Come here. Sit. High five. High five. Nose. Okay, he don't know. Hey. 오늘은 전통 방식의 카르보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판체타, 페코리노 치즈, 달걀 하나, 이거는 튜블러 스파게티, 튜블러 스파게티라고 스파게티 이 가운데 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두껍지만 금방 익어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저 뭐냐 후추, 이거 뭐지 소금, 이렇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통 방식의 스파게티, 카르보나라.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을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소금. 원래 이 판체타에 기름이 좀 지방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방이 별로 안 붙어 있어서 올리브오일을 좀 뿌려야겠어요. 그리고 계란 하나를 풀어줄게요. 마지막에 치즈랑 계란이랑 후추를 넣고 잘 섞다가 이제 접시에 담아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후추로 끝! 언박싱!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수채화랑 목탄 그림을 배워볼까 해서 재료를 구입했는데요. 잭슨스 아트라는 곳에서 웹사이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4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언복싱! 지금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마 목탄일 것이고 하나는 수채화일 것이에요. 일단 이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스펀지랑 물감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스펀지 이거는 목탄용 지우개. 이게 이제 그 물통인데 그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붓도 이렇게 눕혀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넓적한 붓도 필요해서 이거랑 이건 아마 목탄화기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펜들이 들어있어요. 수채화 펜. 토라덤, 아쿠아르, 쉬밍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따란, another box. 여기에는 아마 수채화랑 목탄이 들어있을 거예요. 다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죠? 여기는 목탄,
목탄을 맛보기로 해봤는데 그냥 팬으로 쓰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이런 걸로 쓰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마음에 드네. 다섯 개. 오케이, 이거는 소프트 라운드 8mm짜리. 이거는 12mm. 그리고 여기 왕따시만한 거. 이게 봐봐요, 엄청 크죠? 목탄이 이따시만해. 니트란 목탄이 또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고, 이게 뭐지? 아, 오, 많이 들어있네. 얘는 컴프레스 차콜이에요. 컴프레스 차콜, 좀 압축된 차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색깔이 되게 연하게 나오는데, 얘를 누르면서 이렇게 명도? 명도를 좀더 이제 강하게 줄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샀고, 일단 저 차콜을 한번 해봤었어요. 집에서 연습해봤는데, 역시 이걸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색깔 그 진하기를 표현하는 게.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수채화 물감. 슈밍크에서 나온 호라다 마커로 팔레트인데, 세트인데, 이게, 짜잔. 이만해요. 손바닥만 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게 휴대용으로, 트래블용으로 가능한 건데, 요만한 크기에, 여기, 조그만 물통,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들으면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이거, 나사 같은 거는, 이게 차신 이게 물통인데, 이게 물을 담고, 이제 여행하면서 수차를 구르고 싶을 때,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따르고 그리는 거예요. 따단, 여기 팔레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엔 8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에 더, 색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엑스트라 저 펜을 더 샀던 거예요. 너무 귀엽죠? 손이 좀 꼬지작이긴 한데, 지금 보이나요? 내 손가락 사이즈만 한 거예요. 엄청 귀엽죠? 그리고, 역시, 여기 컬러 차트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종이가 되어 있고, 네, 아주 좋습니다. 컬러 차트 몇개 만들 수 있지? 12개 만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좀더 껴서. Good! Very good! 이렇게 닫고, 아,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문을 열고, 여기에다가 이걸 열어 손가락을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들으면서 또이 물병은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붓을 사가지고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트래블용 여행용. 닫고 네 이거는 끝이 너무 귀엽죠. 귀여워서 디자인 너무 귀여워서 산게한 90%. 사실 이 호라담 색깔이 팔레트가 있긴 한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미술 용품, 아 그리고 스케치북은 뭐 나중에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스케치북은 사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샀고요. 이게 무슨 스펀지냐면은 내추럴 씨 스펀지래요. 허니컴. 아무튼 뭐또 약간 뭔가 그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걸 보고 그림 그릴 수도 있고. 너무 가까이 있었어.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